자 이제 초함수 극한 도형편 도형활용 자 초함수 극한 니네 분명히 그런 문제 다 다뤄봤잖아 이에 대한 데요 맞지? 초함수 극한 도형활용 첫 번째는 뭐냐면 보조선이야 뭐라고? 보조선 보조선은 내가 시킨 것만 하면 돼요 알겠어요? 뭐만 보조선 절대 안 되니까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보조선은 자 이렇게 있어 이게 지름이지? 저게 뭐라고? 이게 지름이잖아 보이는 게 맞아요? 이게 지름일 때 요렇게만 두시면 돼요 본선인지 알겠지? 그죠? 때에 따라서 뭐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요렇게 긋고 자, 요거 셋하면 너 셋하고 너 이 셋하 요런 거 할 줄 아시면 된다 무슨지 알겠지? 네 셋하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요렇게 원이 있는데 이게 현이야 뭐라고? 저게 현 그럼 중심이 요렇게 있어? 그러면 여기다가 수선 해발 내리고 있고 있는 거고 요각 같다 얘들아 알겠지? 그리고 요거 미분분할 거고 이해 되니 안 되니? 이해 되지? 자 요거 자 짜란짜란 자 요렇게 반원이지 얘들아 여기 수직으로 있네 이해돼요? 맞죠? 결국 요 모양의 일부만 내가 떼온 거야 이해돼요 안 돼요? 변형식 좀 변형시켜갖고 이해돼요? 자 이거 현 맞아요? 현 맞지? 중심이죠? 수선해발 때려져 있지? 이해돼 안 돼? 당연히 여기 요렇게 있는 거란다 뭔 소리인지 알겠어? 이해되지? 자, 그 다음에 또 여기 요렇게 원이 있어요. 원바퀴 한 점에서 그은 접선이 보이네. 알겠죠? 이 접선이 이창선하고도 많이 나와요, 원은. 알겠어? 그랬을 때 여기, 여기 같은 건 당연한 거야? 알겠지? 당연한 거. 자, 보조선. 자, 중심에서 이거 이어라. 이어라. 수직. 수직. 이어라. 뭔 소리인지 알겠지? 되죠? 자, 그 다음에 원이. 원이 요렇게 외접해요 무슨 접한다고? 원이 요렇게 외접하면 중심과 중심을 이어라 뭔 소리인지 알겠지? 중심과 중심을 이어라 자 원이 자 이렇게 있고 요렇게 내접해요 뭐라고? 내접 중심과 중심을 이으면 요렇게 된다 그리고 요점이 접점이다 뭔 소리인지 알겠지? 이해 돼요? 네 요정도 보조선 그 다음에 무슨 삼각형이다? 이등변 삼각형이야 뭘 내려라? 뭘 내려? 수선의 발을 내려라 뭔 소리인지 알겠지? 수선의 발을 내리면 요 길이 바뀐다 여기까지 알겠어 모르겠어? 여기까지 알겠지? 이게 보조선이야 이 보조선밖에 안 쓰여 이해돼요? 그런데 이 보조선을 그면서 그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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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의 특징들이 뭐야 다? 다 뭐지? 다 직각삼각형들을 만드는 거야 뭘 만들었다고? 다 직각삼각형들이 눈에 들어와야 돼 여기까지 알겠어 모르겠어? 알겠지? 그죠? 그러면 보조선을 만든 다음에 뭘 뒤져? 직각삼각형을 뒤지고 알겠어? 그 다음에 세타를 뒤져 알겠어? 뭘 뒤지라고? 직각삼각형들 뒤지라고 그 다음에 이거 봤지? 내가 여기 세타라고 표현하니까 여기 2세타 되는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이해돼? 됐지? 그러면 여기가 뭐 세타면 여기도 세타 아니야? 이렇게 세타 다 찾아내라고 이해돼? 만약에 여기 이렇게 다 찾아져 있어? 그죠? 그럼 여기가 세타 아니야? 이해돼 안 돼? 맞죠? 왜 세타랑 얘랑 더하면 90도지? 맞아? 그럼 90도면 여기 세타 저기 세타 뒤지라고 직각삼각형하고 각종 세타들을 한번 찾아보시라고 이해돼 안 돼? 알겠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길이를 변의 길이를 변의 길이를 삼각비로 표현하는 거야 삼각비 표야 뭔 말인지 알겠어? 변의 길이 삼각비 표현하자고 내가 저번 시간에 알려줬지? 이 도형 기억나 안 나? 나지? 여기가 세타야 여기가 세타 여기가 세타 자 여기가 1이면 여기가 코사인이고 넌 사인이야 맞아요? 너가 1이면 넌 탄젠트고 너는 저기 시컨트라 그랬지? 맞아? 너가 1이면 너는 코탄젠트고 너는 코시컨트라 그랬어 저거를 능수능란하게 할 줄 아셔야 돼 이 단원에서 뭔 소리인지 알겠지?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몇 가지 공식들 좀 알아야 되겠지? 공식들 공식들 뭐 있어? 짜란짜란 이런 거 필요한 공식? 그죠? 여기가 R이고 여기가 세타면 L은 L은 뭐야? L은 R세타 S는 2분의 1 R제곱 세타 인정하지? 맞죠? 그 다음에 아까 나왔다 뭐 자 삼각형 면적 여기가 A야 너가 H야 너가 B야 너가 세타 삼각형 면적은 2분의 1 곱하기 A 곱하기 H 가능하지? 그 다음에 2분의 1에 AB 사인 세타 가능하지? 인정해 안 해? 뭔지 알겠어? 2분의 1 AB 사인 세타 가능해 그 다음에 또 이것도 또 봐봐 공식 자 이게 직각삼각형이야 여기가 C 여기 A 여기 B 자 여기 요렇게 여기가 직각이야 그랬을 때 이렇게 반지름 있지 반지름 내저번에 반지름 2분의 1에 A 더하기 B에서 C 빼 아, 이거 암기해라 많이 나오니까 알겠지? 뭐하라고? 암기하라고 둘이 더하고 얘 뺀 다음에 2로 넣으면 이 새끼 반지름 나와 왜 그러냐면 설명해 줄게 여기 여기 접하고 접하지? 맞아 안 맞아? 접하고 접하지? 그 R이라 넣으면 너도 R이고 너도 R이고 너도 R이지? 맞아 안 맞아? 얘네? 그럼 넌 B-R이냐? 얘네? 그럼 넌 A-R이니? 인정해? 그럼 요거 A-R이지? 원밖에 안 되면 그럼 적성길이 같다면 아까? 그럼 B-R이지? 이건 A-R이죠? 얘네? 그래서 B-R 더하기 A-R 얘가 C다? 그럼 구하면 이 새끼 나온다? 이해 돼야 안 돼요? 알겠어? 자 그리고 요렇게 내저번이야 알겠지? 이거 이등변 삼각형이다 얘들아 알겠죠? 요각이 세타야 만약에 이게 A라면 알겠죠? 자 이 새끼 요렇게 이으면 요 길이하고 요 길이 같은 거 이해하지 얘들아 역시? 네 맞아요? 그럼 요, 요각은 얼마야 그러면? 요건 2분의 세타지? 여기서 했다? 알겠죠? 원밖에 한 점에서 그 접선이면 요렇게 이어놓으면 여기 수직, 여기 수직이 둘이 합동하냐? 맞아 안 맞아? 그죠? 그래서 요 반지름 보이지? 이 반지름은 A 탄젠트 2분의 세타 얘를 활용해라 뭔 소리인지 알겠어? 이해 됐지?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이제 앞에서 배웠던 초월함수 극한 알지? 이해 돼요 안 돼요? 초월함수 극한 맞아요? 뭐? 세타분의 사인 세타 얼마? 1 맞아? 그 다음에 세타분의 뭐 탄젠트 세타 얼마? 1 그 다음에 세타 제곱분의 1 빼기 코사인 세타 얼마? 2분의 1 알겠지? 몇 가지 많이 나와 시컨트 잘 안 나와요 알겠지? 시컨트 자 세타 제곱분의 시컨트 세타 빼기 1 이게 2분의 1 이해되는데 뭔 소리인지 알겠어? 이해되지? 그 다음에 뭐 아까 로피탈 하나 알려줄지 삼각함수에서 내가 치환하기 싫어서 알겠어? 치환하기 싫어서 로피탈 알려줬어 알겠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거 문제 풀면서 알려줄게 뭔 소리인지 알겠지? 이해돼? 그 다음에 아까 세 번째 이거 하자 사인 세타 그냥 세타로 바꿔도 무방하다 그랬어 내가 아까 알겠지? 코사인 세타도 아니 1 빼기 코사인 세타는 뭐로 바꾸라고? 2분의 1 세타 제곱으로 바꿔도 무방하다 그랬지? 탄젠트 세타도 저걸로 바꿔도 무방하다 그래 선생님이 인정해야 돼 선생님 알겠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용하게 되면 되게 쉽게 푼다고 알겠냐? 정리 잘 해봐 알겠죠? 얘는 앞으로 세 번 볼 거야 수업만 알겠지? 수업만 몇 번 본다고? 네. 세 번. 호핀 때도 볼 거야? 디핀 때도 볼 거야. 알겠지? 반드시 맞아야 되는 동네다. 어? 그때도 똑같아 설명. 알겠지? 지워? 풀어보자고. 20번 보세요. 20번은 그냥 지수로 구함수야 얘는 하나 넣어놨어 그냥. 자 여기가 y고 여기가 x.
왕. 이게 y는 2x래, fx는 2x승, fx는 2의 x승. 그지? 자, 얘는 gx인데 2분의 1의 x승. 기억나냐? 이 밑이 역수관계면 y축 대칭이라 그랬지? 지수는 밑이 역수관계면 y축 대칭이야. 자, 여기 x는 t가 있대. 기억나냐? 뭐가? 좌표 안 주면 좌표 놓고 풀라 그랬다, 내가? 기억나지? 예. 줬어, 얘는. 알겠죠? 그 다음에 이 새끼 a고 이 새끼 b고 문제에서 여기다가 수선해발 내려놓고 h란다. 알겠죠? 자, 리미트 t가 어디로 간대? t가 0으로 가요. ah분의 ah분의 bh 뭐하래? ah분의 bh 되지? ab야? 어디? bh ab라고 ab? ah분의 ab. ah분의 ab? 미안해. 알겠죠? ah분의 ab 되지? 네, 잘 봐. 그럼 여기 t 이렇게 있네. 되지? 되지? 네. t 이렇게 있어. 그러면 요 점의 좌표 표현해주면 되잖아. 이거 t,2의 t승 인정? 얘는 얼마지? b는? t,2분의 1의 t승 이렇게 되냐? 맞지? 네. 그럼 여기는 얼마야? h는? 0,2의 t승? 돼요? 안 돼요? 이해 됐지? 자, 해보자. 그러면 얘는 ah는 t분의야 그냥? 네. 그럼 ab는? ab는 얼마지? 2의 t승 마이너스 2분의 1의 t승 이렇게 되냐? 네. 자, 그리고 리미트 t가 0으로 가네? 보던 놈 아니야? 0분의 0의 꼴 맞아요? 네. 그럼 뭐가 짝으로 있어야 돼? 빼기 1이 짝으로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맞아요. 이렇게 됐어 안 됐어? 맞죠? 이거 아까 배웠던 거지? ln 얼마? 2. 맞아요? 쟤는 얼마? ln 2분의 1. 인정해? 따라서 2ln이 이렇게 쓸 수 있어 없어? 뭔 말인지 알겠어? 이해 되지? 그냥 열심히 그냥 식으로 열심히 표현해주면 그냥 툭 하고 맞을 수 있는 문제야? 이해 되지? 근데 말이야 h분의 1이 안 되겠네. 자, 그 다음에 21번. 자, 이렇게 있고. 야, 그림 어렵다, 그지? 이렇게 있대요. 맞아, 안 그려도 되지? 자,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뭐야? 여기가 세타래. 여기가 얼마? 1. 여기가 얼마? 1. 이렇단다. 알겠어? 자, 문제에서 요삼각형이지, 요삼각형. 요삼각형이야. 인정해? 이 삼각형의 면적을 S세타라 그랬어, 선생님. 여기서. 이해돼요? 자, 그랬을 때 리미트 세타가 어디로 간대? 0으로 가. 세타 몇 승? 3승분의. S세타래. 나 쳐다봐. 해봐. 여기가 세타가 0으로 가는 게 몇 개 있어? 세 개 있지. 그럼 분자 0으로 가는 거 몇 개? 세 개 아니면 두 개야? 왜? 사인 세타 이런 거 있으면 세 개 있어야지. 맞아 안 맞아? 그런데 사인 세타 하나에 1 빼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0으로 가는 게 하나잖아. 근데 얘는 밑에 0으로 가는 게 두 개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식을 세워놓고 매치해보는 거야. 영의 개수가 맞는지. 이해돼요? 안 돼요? 알겠어? 알겠지? 그래서 영의 개수가 맞으면 일단 안심하면 되지? 식 잘 만들었다는 얘기잖아. 이해돼요? 그런 생각도 해봐. 알겠지? 자, 그래서 이 면적을 구해야 되는데, 자, 삼각형 면적 구하는 공식이 두 가지야.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가 있고 2분의 1 곱하기 AB 곱하기 사인 세타가 있어. 맞아? 네. 뻔한 걸 자꾸 써주는데 니네가 못 풀이고 자꾸 써주는 거야? 내가 이 삼각형의 면적을 얘로 구할 거면 맞아 안 맞아? 결국 이 새끼와 이 새끼를 삼각함수로 찾으란 얘기고 맞아 안 맞아? 내가 이 새끼로 구할 거면 얘가 세타잖아. 그럼 얘가 수직이네? 맞아?
그럼 여기가 X면 요각이 세타네. 그럼 이 새끼와 이 새끼 찾으란 얘기야? 이해돼 안 돼? 알겠어? 그러니까 내가 면적을 뭐로 쓸 거냐에 따라서 내가 전략을 쪽으로 선택하는 걸 달리하면 된다고. 이해돼 안 돼? 알겠어? 근데 여기에 하라는 게 다 있는 거거든 지금. 이해되지? 됐죠? 자, 그래서 얘는 보조선 그릴 게 없어 지금 보니까. 알겠죠? 그럼 뭐해? 보조선 넘어왔지? 직각삼각형 뒤지라 그랬지 내가? 직각삼각형 뒤져 열심히. 여기 직각삼각형 보여? 이해돼 안 돼? 되지? 그 다음에 여기 직각삼각형 보여 안 보여? 여기 보이잖아. 이해돼? 그 다음에 세타 뒤지라 그랬지? 그러면은 요 정도 여기 세타 하면 되겠네? 됐어요? 그러면 열심히 삼각비 쓰자. 이거 얼마? 시퀀스 세타 인정? 인정해 안 해? 그럼 여기를 얼마? 1 빼기 시퀀스 세타 인정해? 돼요 안 돼요? 되지? 자, 요 새끼 뭐라 쓰면 돼? 자, 1대 코탄젠트지? 여기 세타잖아. 1대 코탄젠트. 1 빼기 시퀀트 세타에 코탄젠트 세타 인정해 안 해? 그럼 면적 다 나왔네 그냥? 다 나왔잖아. 그죠? 어떻게 하면 돼? 세타 3승분의 1에 면적 2분의 1 곱하기 얼마 하면 돼? 1 마이너스 시퀀트 세타의 제곱 인정? 제곱 인정. 그럼 코탄젠트 세타는 탄젠트로 바꿔? 탄젠트, 탄젠트 세타 인정해 안 해? 뭔 말인지 알겠어? 돼요 안 돼요? 되지? 모르... 어, 탄젠트 센터 분의 1이지? 참 미안해. 맞지? 곱하기 탄젠트 센터 분의 1 이렇게 되는 거 맞아? 이해 됐죠? 자 보세요. 여기 뭐 있어? 센터 3승 있는 거지? 됐어? 센터 3승. 아까 이 새끼하고 짝으로 있으려면 뭐 해야 돼? 시퀀트 제곱, 아니 세타 제곱이지? 세타 제곱이지? 그거 하면 빼기 2분의 1이잖아 안에서. 시퀀트 세타, 아까 세타 제곱분의 시퀀트 세타 빼기 1이 2분의 1이라 그랬잖아. 맞아 안 맞아? 맞지? 아, 그러면 잘 보세요. 이 새끼 세타로 바꿔도 무방하지? 무방하잖아. 그럼 같이 붙여. 세타 사성 맞아 안 맞아? 세타 사성 맞으니까 2분의 1에 시퀀트 제곱분의 1 빼기 시퀀트 세타의 제곱 맞아? 그지? 그럼 2분의 1에 2분의 1의 제곱이니까 4분의 1이야? 그럼 8분의 1 이러고 나오네? 이해돼 안 돼? 알겠어? 할 수 있겠지? 어? 쉬운 거야? 자, 그 다음에 22번 재작년도 수능이야. 여기 뭔 넘버가 있대? 한 변의 길이가 얼마예요? 1. 1이래요. 자, 여기 수직으로 만들었고, 자,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수선 내렸다, 그지? 됐어요? 네. 그리고 요각이 여기가 세타야? DAB. 요각이 세타래. 알겠죠? 네. 말은 뭐야? 그랬을 때 누구 면적? 아이고 얘 엇가져 왔어 씨타. 직각삼각형 뒤지면 요거야? 그치? 어? 자 요면적 구하란다. 요면적 인정해야 하네. 알겠지? 저면적 구하래요. 자 쟤를 보고 있으면 여기 봐봐. 여기가 세타잖아 맞아요? 자 보조선은 굵게 보여? 보조선 뭐 크면은 요거 이등변 삼각형 아니야? 뭐 요정도 한번 봐볼까라는 생각. 이해돼 안 돼? 알겠지? 근데 저건 필요 없으면 안 쓸 수도 있는 거잖아. 이해돼요? 근데 보조선 그면은 뭐 이 정도 그 생각 정도 하시면 되겠어? 알겠지? 자 그러면 마름모잖아. 근데 마름모는 대각선이 서로 뭐해? 마름모는 대각선이 직교하지? 이것도 알아야 되고. 알겠어? 대각선이 내각을 이등분하지? 대각선이 내각을 뭐해? 이등분한다고. 이런 성질 알고 있어야지. 이해돼요? 그럼 세타를 좀 뒤져보자. 그럼 2분의 세타야? 너도 2분의 세타? 너도 2분의 세타지? 저기는 내가 일부러 2분의 세타로 이렇게 썼네. 왜 썼어? 저 새끼 면적 구하려면 아까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또는 2분의 1 곱하기 AB 사인 세타 쓰겠다며. 맞아 안 맞아? 그러니 이 안에 있는 거는 세타로 표현해볼 만한 거잖아. 직각삼각형이라더라도. 이해되죠? 됐어? 그 다음에 여기 2분의 세타, 그 다음에 여기 2등변 삼각형이지?
맞아? 자, 요색 요각 보여? 요각이 세타. 인정해? 요렇게 뭐 두 개 더 한 게 세타. 맞아, 안 맞아? 왜냐면 한 외곽은 두 내각이랑 같은 거 아니야? 이해돼, 안 돼? 그지? 그거 아니면 얘랑 얘랑 먼 선이니까 평행선이니까 세타 이렇게 잡아주셔도 괜찮고. 이해돼, 안 돼요?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저 세타 잡혔네? 그럼 여기는 뭐가 돼, 여기? 여기 2분의 파이 빼기 세타 인정해야 돼. 인정하지? 2분의 파이 빼기 세타. 물론 요각도 요각, 요각도 표현할 수 있고 요각도 표현할 수 있네. 이해돼, 안 돼? 뭔 말인지 알겠어? 이해되지? 또 찾아봐. 또 뭐 찾을 수 있어? 또 뭐 여기도 수직 아니야? 그럼 요각도 찾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왜? 여기 직각삼각형 아니냐? 맞아, 안 맞아? 그럼 여기 2분의 세타가 여기도 2분의 파이 빼기 2분의 세타? 인정해? 맞아? 그럼 요각이 얼마? 2분의 세타.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하네? 맞니? 돼, 안 돼? 이해 되지? 난 찾아봤어. 알겠지? 응. 뭐 다 찾은 것 같은데? 됐어요? 그럼 이제 표현을 해보자고. 자, 직각삼각형 뒤져봐, 빨리. 여기도 직각삼각형 있네? 맞아, 안 맞아? 여기도 직각삼각형이 있어. 내 눈에 제일 먼저 보였던 게 저거야? 그럼 이 새끼 뭐야? 코사인 세타 인정해? 맞아, 안 맞아? 여기 세타니까. 요거는 뭐야? 사인 세타네. 이해돼? 직각삼각형 얘도 보여 이제? 얘 보여 안 보여? 이거 사인 세타잖아. 그럼 요 새끼 얼마? 사인 제곱 사인 세타에 사인 2분의 세타 인정? 왜? 여기 2분의 세타래. 왜? 1대 사인 아니야?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요 사인 세타에다가 사인 2분의 세타 곱하면 여기로 나오는 거 아니야? 돼야 안 돼요? 되지? 어허, 요거 2분의 세타? 요거 무슨 세타? 2분의 세타. 그럼 다시 요 직각삼각형 보여 안 보여? 무슨 새끼 해야 돼? 요 새끼 보여? 요 새끼? 요 새끼? 요거 보여 안 보여? 요거 보이지? 그러면 요게 2분의 세타잖아? 요 길이 보여? 요 길이? 저 뭐라 쓰면 돼? 저 길이 써도 되고 요 길이 그려도 되겠네? 요 길이? 이거에다가 탄젠트 2분의 세타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 그러니까 사인 세타에 사인 2분의 세타에 탄젠트 세타 인정해야 안 해? 됐어? 탄젠트 2분의 세타 인정해요? 맞지? 그러면 면적은 어떻게 돼? 면적은 2분의 1에 6병 곱하기 높이 하면 되지. 이쪽 거 잡아냈으니까 내가. 자면 안 돼? 그러면 사인 제곱 세타 인정? 맞아? 그 다음에 사인 제곱 2분의 세타 인정? 맞아? 맞아? 그 다음 탄젠트 2분의 세타 인정? 해야 돼. 하지? 뭐로 나누래요? 세타 5으로 나눴지? 그럼 세타 두 개 이쪽에 주면 돼? 두 개 이쪽에 주고 이쪽에 주고 다섯 개 맞잖아 그러면 세트가. 돼야 안 돼요? 그럼 요 새끼 얼마야 요 새끼? 1이네? 이거 얼마야? 2분의 1의 제곱이지? 뭘 이것도 저 세타라고 쓸 일 없잖아. 맞지? 뭐 2분의 세타 이렇게 쓸 일 없지? 그냥 바로 봐도 4분의 1인 거 보여? 맞아? 이거 2분의 1인 거 보여? 앞에 뭐 있었어? 2분의 1. 그럼 답이 얼마? 16분의 1. 알겠지? 할만하지? 생각보다. 맞아? 안 할만해? 할만해? 자, 23번. 자, 이렇게 있고. 자,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자, 반지름이 1이래 얘들아. 반지름이 뭐라고? 1. 어디가 세타야? 요각이 세타래 얘들아. 맞지? 리미트 세타가 어디로 가? 0으로 가는데 세타 제곱분에 R세타 구하래. 저기 반지름 구하는 거야 이 새끼. 반지름. 자, 내 저번에 반지름 구할 때는 반지름을 놓고 풀어. 알겠어? 뭐하라고? 반지름을 놓고 풀어. 알겠지? 네, 네. 이해돼? 어? F세타야? 뭔데? 아, 넓이네. 이씨댕. 넓이네. 원비라고? 넓이. 이 원의 면적 구하란다? 알겠지? 돼요?
어? 내 자본에 반지는 거야. 내 자본 놓고 풀으라고. 알겠지? 안 놓고 풀어도 구할 수 있는데요. 놓고 풀으라고. 알겠어? 어. 자, 보세요. 뭐 해야 돼? 도조선 거야지. 저 이등변 삼각형이지? 맞아? 요렇게 여기 떨어지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지? 이거 이등변 삼각형이잖아. 이해돼야 안 돼요? 돼요? 뭐 여기를 그래 갔겠나 이렇게 표시 좀 한번 해주고. 이해돼? 그지? 또 뭐해? 또 뭐해? 또 뭐해? 원바퀴 한 점에서 그 접선 보여 안 보여? 접선 보이지? 내려야지. 이어야지. 인정해 안 해?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럼 얘네들이 합동 맞아? 인정하지?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세타야. 근데 세타 뒤진다? 세타 뒤진다? 자, 이 새끼 2분의 세타 인정? 여기 2분의 세타 인정? 맞아? 여기 4분의 세타 인정? 얘도 4분의 세타 인정? 이해돼 안 돼? 뭔 말인지 알겠어? 여기까지 인정하지? 자, 보세요. 자, 여기 1이야. 여기 얼마라고? 여기 1. 요 새끼 얼마야? 직각삼각형 뒤져. 직각삼각형. 요 직각삼각형 보여 안 보여 이거? 이거 보이지? 보이지? 그죠? 그럼 이거 1이잖아. 이거 세타, 이거 세타래매. 아, 2분의 세타래매. 그럼 요 새끼 얼마야? 코사인 2분의 세타 아니야? 맞아, 안 맞아? 1대 코사인 아니야? 되네. 자, 제재번의 반지름 R 놓을 필요 없네? 놓을 필요 없지? 알겠어? 아, 정작 필요할 때 안 놓으면 뭐 할까봐 놓으라고 놓고 풀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놓을 필요 없지? 아까 가르쳐 준 거 아니야? 이 새끼 보여, 안 보여? 이거 보이지? 맞아? 보이잖아. 이 삼각형. 또 뭐라 쓰면 돼요, 반지름? 코사인 2분의 세타의 탄젠트 얼마? 뭔 말인지 알겠어? 이게 되지? 자, 그래서 면적은 세타 제곱분의 파이의 코사인 제곱 얼마? 2분의 세타 탄젠트 제곱 4분의 세타. 알겠어? 이게 되지? 아까 선생님이 하나 나중에 가르쳐준다고 했지, 계산할 때. 그게 뭐냐면 이 새끼 수렴하는 새끼 맞아 안 맞아? 리미트 세타가 0으로 가는데 수렴하는 새끼 맞아 안 맞아? 여기 지금 뒤가 심플해 생각보다. 알겠지? 뒤는 심플해. 알겠어? 근데 이 뒤가 존나 복잡할 때도 있어. 알겠어? 존나 복잡할 때 애새끼들 뭐냐면 저 식을 변형시키는데 이것까지 질질질질 끌고 다닌다고. 뭔지 알겠지? 그죠? 그래서 이게 다 곱하기로 수렴하고 있는 새끼지? 곱하기로 수렴하고 있는 새끼지? 그죠? 그럴 때는 이 새끼 이거 얼만데? 1이잖아. 지워놓고 풀어도 상관없어. 알겠어? 수렴하는 값으로 바꿔놓고 풀어도 상관없다고. 곱하기 1대. 알겠어? 식 질질 이거 다 끌고 다니면 식 존나 길어. 어려운 문제들은. 알겠죠? 그러니까 곱하기로 수렴하는 새끼는 값을 값으로 바꿔놓고 문제 풀어도 상관이 없다고. 알겠지? 이거 얼마야? 보이지? 16분의 1. 보여? 왜? 세타분의 탄젠트 4분의 세타의 전체 제곱 아니야? 맞지? 그럼 4분의 1의 제곱. 이해돼? 16분의 1 파이 이렇게 되겠네. 알겠죠? 24번 몇 번? 24번 자, 이렇게 원이 있어요. 맞죠? 이 점을 지나는 거야. 이게 지름이다. 지름 뭔 놈? 지름. 요 점을 지나는 거라고. 알겠죠? 요렇게 돼 있네. 그리고 여기에 요렇게 내져봐. 이런. 요렇게 내져보니 있대요. 알겠어요? 자, 이게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이래. 알겠지?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D고 여기가 E인데 얘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라고 알려줬다? 수직인 거 보이지? 네, 수직인 거 보여. 그 다음에
앵글 EBC가 세타래. EBC 여기가 세타라고 알려준 거다. 여기까지 알겠냐?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어디에? 선분 DF의 중점. 여기서 접한데 이게 중점이래. 무슨 점? 중점이래. 인정해야 하네. 저게 중점이란다. 이해되지? 됐어요?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이 새끼의 반지름을 알세타라 그랬어. 반지를 뭐라 그랬다고? 알세타라 그랬네. 자, 리미트 세타가 어디로 가? 리미트 세타가 4분의 파이로 가네. 맞냐? 4분의 파이 빼기 세타 분의 알세타 구하래. 4분의 파이 빼기 세타 분의 알세타. 언제 나온 거야? 자, 해보자. 조조성 들거 보여? 보여? 뭐하지? 이 원하고 얘하고 내접하네요. 그럼 여기 중심이 있네. 그럼 여기 중심이 있어. 맞아 안 맞아? 중심과 중심을 이어. 그럼 요점 지나 안 지나? 요 접점. 그리고 이렇게 하면 요 접점에서 만나겠지. 인정해? 이해돼? 네. 왜 그러게? 왜 그러게? 이 중점을 지난다는 보장은, 이거 봐봐. 뭐라고 얘기해줘야 돼? 여기가 중점이라며. 중점. 여기다 내리면 수직 아니야, 이렇게? 근데 이거 접선이니까 얘도 수직 아니야? 이해돼, 안 돼? 뭔 소리인지 알겠어? 이해됐지? 이해돼?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있는데 이 점에 내렸더니 이게 수직이래. 맞아 안 맞아? 뭔 소리인지 알겠어? 그럼 여기서 이렇게 했던 여기가 수직이래. 그럼 이거는 뭔 말을 하는지 알지? 일직선상이 있을 수밖에 없지. 이 세 점이 인정해야 안 해? 이해돼 안 돼? 뭔 말인지 알겠어? 다시 여기서 여기다 내리면 수직이지? 여기서 중심에서 내리면 수직이잖아. 이 같은 점 아니야? 그러니까 이 점에서 수직인 선은 직선 아니야?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이쪽 중심이 있고 이쪽 중심이 있어야지. 이해되는데, 그래서 저렇게 수직이 된다고. 저 점을 다 지나게 된다고. 알겠어? 보조선 걷다 내가 지금? 인정해야 하네. 인정하지? 때에 따라서는 요 보조선이 필요할 수도 있다 했어, 내가 아까? 때에 따라서는 알겠지? 필요 없어서 안 거. 세타지? 세타 뒤진다, 지금부터. 이해돼? 나 세타 보여, 여기? 여기 90이고, 얘랑 더하면 90이지? 그럼 여기 막공직각이야? 여기 세타 맞네? 인정해야 하네. 직각삼각형 뒤져보자. 직각삼각형. 여기 직각삼각형 보여? 맞아? 이거 더 그냥 2 탄젠트 세타 인정? 맞지? 자, 2 1 빼기 탄젠트 세타 인정? 이해돼? 자, 그랬더니 2 2분의 1 빼기 탄젠트 세타 인정? 맞아? 이해돼 안 돼? 자, 직각삼각형 여기도 있지? 이해돼 안 돼? 여기 있잖아. 요 길이 보여, 요 길이? 저 길이 얼마? 저 길이 2분의 1 빼기 탄젠트 세타에 곱하기 사인 세타 인정? 여기 세타니까 1대 사인 아니냐고. 맞아 안 맞아? 여기까지 알겠어? 그지? 자, 알세타자. 반지름 놔줬네, 그지? 그러면 알세타, 여기 알세타 아니야? 그럼 요것도 알세타 아니야? 그럼 2알세타에 여기다가 뭐 더한 게? 2알세타 더한 거 맞아? 2알세타 더한 게 다시 이 원에 반지름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럼 반지름은 뭔데? 2분의 1 빼기 탄젠트 세타 이렇게 쓸 수 있어 없어? 인정해? 돼요? 그러면 2알세타는 2분의 1 빼기 탄젠트 세타로 묶어낼 수 있지. 이거 넘어오면. 맞아요? 그리고 나서 1 빼기 사인 세타 이렇게 쓸 수 있어 없어? 쓸 수 있네? 인정하지? 그러면 알세타는 4분의로 바꿔버리면 돼? 인정해? 됐지? 자, 뭐로 나누래? 세타 빼기 얼마? 4분의 파이 빼기 세타로 나누래? 자, 리미트 세타가 어디로 가? 4분의 파이로 가네? 선생님 잘 봐. 0으로 가는 새끼 맞아? 네.
몇 개 있어? 몇 개? 한 개 있네? 여기 한 개 있네? 맞지? 0으로 안 가지? 곱하기네? 값으로 바꿔버려? 이해돼? 값으로 바꿔. 얼마야? 자, 그래서 4분의 1에 4분의 1 맞지 얘들아? 4분의 1에 4분의 파이 빼기 세타 분의 1 빼기 탄젠트 세타 인정? 하지? 그 다음에 얼마? 1 빼기 2분의 루트 2? 됐어 안 됐어? 이 새끼 세타 4분의 파이로 간다며 2분의 루트 2 인정해 안 해? 수렴하는 새끼는 잘못 다니는 게 아니라고? 됐죠? 자, 그 다음에 리미트 세타가 4분의 파이로 가네 0으로 안 가지? 치환해서 풀어야지? 귀찮지? 귀찮지? 이거 못 쓰라고? 로피탈 알겠어? 그럼 마이너스 1 보여? 되죠? 탄젠트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 세타야? 그럼 시컨트 제곱 4분의 파이 인정해? 맞지? 이 새끼 얼마야? 이거 2지 2 이거 2야 이게 2냐? 그러면 앞에 4분의 1이고 2고 2분의 얼마? 1 빼기 루트 2 인정? 2분의 2 빼기 루트 2 인정? 맞아? 짜잔 4분의 2 빼기 루트 2 답 있어? 인정하지? 자, 봐봐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돼 알겠어? 딴 거 할 거 없잖아? 보조선 그을 거 체크해 알겠지? 그러고 나서 세타 뒤지고 직각삼각형 뒤지라고 알겠어? 그 새끼들을 다 삼각 1대 코사인 1대 그거 사인 뭐 1대 코시컨트 이런 거 있잖아 그거는 삼각비로 다 표현하라고 알겠어? 이해 됐지? 그래놓고 극한 계산하는데 극한 계산 앞에서 다 가르쳐줬다고 내가 그리고 하나만 기억해 곱하기 수렴하는 새끼는 달고 다니지 말라고 문제가 아무리 족같아도 곱하기 수렴하는 새끼는 그냥 하면 돼 더하기 수렴하는 새끼는 하는 게 아니야 알겠어? 알겠지? 어? 더하기는 안 돼 곱하기로 연결된 이 새끼가 수렴할 때만 가능한 거야 알겠지? 0 아닌 값으로 알겠어? 0 아닌 값으로 수렴할 때 자, 마지막 문제 여러 번 풀어 알겠지? 심사숙고에서 다섯 개 뽑아갖고 온 거야 알겠냐? 그 뭐야 인강을 갖다가 이제 보는 친구들이 있을 거야 따라 나고 뭐 스카이드나 뭐 이런데 알겠어? 그러면 이제 강사들 중에 막 이렇게 혹한 거 가르쳐 주는 거 있어? 알겠어? 상가감수 이제 극한 같은 거 할 때 더 빨리 푸는 비법도 있기는 해 알겠냐? 근데 그런 거는 설명을 안 해줘 내가 너희들은 못 봐 그거 알겠어? 혹시 뭐 그런 거 알려주면 혹하지 마 알겠어? 알겠지? 니네들이 볼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제일 좋은 강사야 알겠냐? 이게 나야? 아니야? 미안하다 니네가 하도 재미없어서 내가 걔가 알아서 신경 껐더라 존나 잘 그리지? 너희가 2지? 맞아? 뭘 할 수 있어? 되게 쉽다는 걸 할 수 있지? 2지? 자 이렇게 있네 이렇게 있죠 맞아 자 여기가 세타야 뭔타 세타 이면적이야 이번에 뭔 말인지 알겠어 두 가지 풀이 좀 두 가지로 풀 수 있는데 물론 앞에도 두 가지 풀 수 있었는데 일부러 안 했어 시간 관계에서 자 이거 봐봐 자 면적 구하래 뭐 해야 돼? 보조선 구해야지 보조선 무슨 선? 보조선 이렇게 그럼 여기 수직 인정해? 네. 원밖에 한 점에서 그 접선 두 개 보이냐? 네 맞아? 네. 그럼 여기랑 여기 같다라는 거 인정하냐? 네 그럼 이등변이냐? 네 이해돼? 네. 필요하면 이렇게도 이어볼까? 맞아? 탁 구워 그냥 안 보이면 탁 굽고 하면 돼 그냥 알겠지? 어? 그리고 나중에 필요한 것만 좀 나오게 돼 있어. 감각이 길러지면, 알겠어? 나중에 필요한 것만 빨리빨리 한다고, 니네도.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가 세타네? 맞아? 네. 요각이 세타네? 인정해? 요각이 세타네? 맞지?
요가기 세타네, 요가기 세타네. 약간 인세타다? 잘 알겠지? 인세타. 그 다음에 요가근 얼마야? 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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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요가 오메? 2세타네? 맞지? 네. 요가 얼마야? 요가 2분의 파이 빼기 세타네? 맞아 안 맞아? 자 면적 구하래지 이 새끼. 면적 구하래잖아 얘들아. 더 찾을 데 있어? 가? 자 됐어요까지? 되죠? 예. 조용 뒤져놔. 조용 뒤져놓고 저 면적 구하래. 그 면적은 2분의 1 에비사인 세타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지? 그럼 밑변 곱하기 높이 하려면 높이 있어야 되잖아. 네. 높이 안 보이잖아. 뭐야? 2분의 1 에비사인 세타네? 맞아? 네. 그러니 여기 앵글 알고 여기 앵글 알잖아. 그러면 셋 중에 두 개 찾아내면 되겠다? 맞아 안 맞아? 인정해? 네. 인정하죠? 예. 네. 아 그리고 또 하나 뭐 안 걷어 시댕. 뭐 안 걷지? 세타에 쓰라고? 세타에 저기 어떻게 돼 이 새끼야? 어디다가? 세타가 한두 개 있는 거네. 이 세타에서 어디다가 뭘 거? 자, 세타 찾 이 세타 여기서 그라고? 여기서 어다고? 여기 이등분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저러면 내가 가르쳐준 보조선이 아니야? 알겠죠? 내가 가르쳐준 보조선은 자 이렇게 있는데 원바퀴 한 점에서 그은 접선이 있으면 여기 있고 있고 이렇게 이로 했어 안 했어? 뭔 말인지 알아? 그러면 지금 이 중심에서 여긴 이어졌잖아. 수직 아니야? 맞아 안 맞아? 여기 이어졌잖아. 어디 안 걷어? 여기를 안 걷어. 이거 못 봤으면 딴 방법이 있어. 알겠지? 딴 방법이 있긴 한데 보면은 봤다 쳐? 자, 요 새끼 얼마야? 예. 1이네? 아니, 얘랑 얘도 합동 아니야? 맞아요. 맞지? 그럼 이것도 세타네? 이 새끼 탄젠트 세타 나와, 안 나와? 그럼 요 새끼도 탄젠트 세타네? 합동이잖아. 이해돼요, 안 돼요? 이해돼? 맞지? 그 다음에 직각삼각형 뒤져, 직각삼각형. 일단 크다란 직각삼각형 있어, 이렇게? 맞아 안 맞아? 맞아요. 맞지? 그럼 여기가 2 아니야? 그럼 2 탄젠트 세타?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그러면 너도 탄젠트 세타? 네. 맞아 안 맞아? 그럼 얘는 뭐야? 얘 뭐였지? 탄젠트 세타. 너도 탄젠트 세타 인정해? 따라서 면적은 2분의 1의 탄젠트 세타 탄젠트 제곱 세타 그지? 맞아? 네. 그 다음에 뭐야? 사인 세타? 사인 2 세타? 맞지? 2분의 1 곱하기 너 곱하기 너 곱하기 사인 됐지? 모르나 노래 세타 세제곱 딱 짝 맞네? 딱 맞잖아 짝이. 이거 얼마? 1. 옆에 거 얼마? 됐어? 자 그럼 마지막 거 다시 저희가 세타래. 알겠죠? 첫 번째로 그어야 될 보조선은 얘는 확실해. 그지? 수직이야?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 이등변 삼각형인 거 봤어? 네. 맞지? 그냥 수선해발 내려. 뭐 이 정도? 이해돼요? 안 돼요? 되지? 그 다음에 또 원밖에 한 점에서 그 접선 아니야? 맞아요. 맞아? 그럼 중심에서 그거 이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맞아 안 맞아? 이거 수직? 인정해야 돼. 그러니까 얘랑 결국 일직선상에 있는 거 맞지? 네. 이해돼요? 수직이니까 이거 이등 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지금? 네. 돼요 안 돼요? 뭔 말인지 알겠어? 얘랑 먼동이니까 합동 됐어요? 됐죠? 자 그래놓고 세타 뒤져. 세타 뭐 뒤지라고? 세타 찾아봐. 너 세타지? 너 이 세타네? 그럼 너 세타 맞아? 맞아. 인정하지? 그 다음에 또 어디야? 여기 세타 이거 수직이잖아 맞아요? 그럼 여기 2분의 파이 빼기 세타 이렇게 봐도 되지? 여기는? 이렇게? 맞아 안 맞아? 이렇게 직각삼각형 맞아요? 그럼 요각이 세타? 요각이 세타? 넌 이 세타 알겠어? 요 직각삼각형에서 너 알겠지? 여기 삼각비 쓸 게 존나 많지? 뭔나 많아? 요것도 직각삼각형이지? 얘도 두 개 직각삼각형이지? 이해 돼요 안 돼요? 되지? 그 다음에
얘도 직각삼각형이지? 얘 돼 안 돼? 되죠? 네. 그 다음에 얘도 직각삼각형인가 했지 아까? 네. 그 다음에 얘도 직각삼각형이지? 그러니까 쓸 게 겁나 많아. 이해 돼 안 돼? 겁나 많은데 그지? 내가 결국은 여기 2세트하고 요가 가니까 내가 요 삼각형에 대해서 너를 찾으려는 노력만 하시면 된다고. 이해 돼요? 그래서 너는 세타. 얘가 1이잖아. 그럼 너 얼마? 탄젠트 세타야. 오메? 그랬더니 너도 탄젠트 세타 이렇게 되고 요 큰 삼각형만 봤으면 너도 탄젠트 세타 되는 거 아니야 그냥? 돼요 안 돼? 그럼 되게 간단하지? 됐죠? 자 그러면 못 봤다 쳐. 뭐였다 쳐? 아까도 못 봤어. 자 이렇게 있어. 알겠지? 그러면 요렇게는 거야 돼. 이거 수직인 거 알겠지? 자 여기가 세타리잖아. 자 짜잔 짜잔. 알겠어? 요각이 세탄 거 보이지? 맞아? 이거 이제 같다라는 거 좀 쳐다봐. 그럼 봐야지. 그럼 봐야 돼. 원바퀴 안들면서 그 접선은 되게 중요해 요즘에. 알겠어? 자 그 다음에 됐고 그 다음에 요 새끼가 탄젠트 세타 요게 요거 이제 모르잖아. 이거 못 껐으니까 내가. 그지? 그죠? 이거 2네. 자, 저 상태에서 직각삼각형 뒤져봐. 이건 2분의 파이 빼기 세타지. 인정해? 2분의 파이 빼기 세타지. 근데 뭐 2등변 삼각형이니까 요거 못 보진 않겠지? 맞아, 안 맞아. 이거 좀, 이게 접선 자체가 조금 특이하게 생겨. 이게 둥각으로 그려져서 좀 힘든 거 아니야, 이게 지금. 못 봤어. 좋아. 그런데 직각삼각형 이 상태로 뒤져. 이 새끼 보여? 보이지? 맞아? 그 다음에 이 새끼 보이지? 맞아? 그랬더니 여기 수직이잖아.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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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뭐야 여기가 2지? 여기가 2잖아 얘들아. 이 새끼 뭐야? 이코사인 세타 인정? 맞아 안 맞아? 맞지? 아하 이 새끼 이 시퀀트 세타 인정? 맞잖아. 1대 시퀀트 맞지? 오메. 그랬더니 뭐야 무슨 색? 자, 요길이 뭐야, 요길이? 이게 뭐야? 두 배의 시컨트 세타 빼기 코사인 세타 인정? 돼요, 안 돼요? 되지? 자, 그 다음에 뭐 찾고 싶은 거야? 이거 찾고 싶은 거 아니야, 이거? 이거 못 보잖아, 지금 우리. 그러니까 이걸 찾고 싶어. 근데 이게 무슨 삼각형이라고, 이게? 그렇지. 이 새끼가 2등변 삼각형이야, 지금. 맞냐? 그래. 그러면 요 새끼 뭐지? 이게 이 사인 세타 아니야? 이 삼각형에서 이 삼각형에서 툭 하고 이거 이 사인 세타 니네 분명히 쓴다고 이 새끼. 이해 돼요? 니네 되게 잘 보는 시각 삼각형이었잖아. 이해 되지? 그럼 이 사인 세타고 요만큼은 뭐지? 요만큼 그래 요만큼은 사인 세타지? 요 반절 그지? 요만큼 그지? 그러면 다시 누굴 쳐다보면 돼? 요 직각 삼각형 보이지? 요거 요만큼 요거 세타라는 거 잡았잖아. 맞아 안 맞아? 요거 세타라는 거 잡았지? 그럼 요 새끼 나와 안 나와? 사인 세타에 시컨트 세타 나와 안 나와? 인정해. 1대 코사인 1대 시컨트 이게 세타니까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요 삼각형에 대해서 요 변 알아 몰라? 요 변 알지? 그 다음에 요거 알아 몰라? 요거 알죠? 요 각만 알면 되겠네. 맞아요? 저 각은 어떻게 해? 이거 몇 세타? 2세타? 2세타 그지? 세타 세타 여기 2세타 맞아? 요 각 나와 안 나와? 해봐. 그러면 2분의 1에 2배의 시컨트 세타 빼기 코사인 세타가 이 길이 맞아? 맞지? 그 다음에 요 길이 일봐 요 길이 사인 세타 시컨트 세타 맞아? 그 다음에 사인에 요거 얼마 요거? 파이에서 너 빼 파이에서 빼면 되지? 파이에서 빼면 되지? 그러면 2분의 파이 파이에서 빼면 예. 빼봐 요 둘 더하면 얼마지? 빼기 세타? 맞지? 인정해 안 해? 알겠어? 되지? 네. 자, 모르나 너? 네. 세타 수직.
뗐다 세지고 뗐다 세자고. 이 새끼 짝 하나 있어야지. 맞아 안 맞아? 영으로 가는 새끼 찾아봐. 얘 영으로 안 가지? 영으로 안 가잖아. 코사인 세타 분의 1 아니야? 얘 1로 가는 거 맞아? 그럼 지워서 1이라고 써도 무방하지. 곱하기니까 인정. 세타 영으로 간다며. 그럼 너도 1이라 써도 무방하지. 그럼 세타 두 개 여기 붙어야 되겠네. 얘 1 빼기 1 아니야? 1 빼기 1 맞아 안 맞아? 이해돼? 오메? 그럼 너 세타 재고 이 새끼 보면 뭐야? 1 빼기 코사인 세타 아니면 시컨트 세타 빼기 1 들어있겠네. 영으로 가는 거 하나잖아 이 새끼 지금. 이해돼 안 돼? 알겠어? 그럼 넌 1이지? 안 써도 되지? 그럼 이 새끼 그럼 뭐야? 세타 제곱분에 통분 코사인 세타분의 1이지? 그럼 코사인 세타로 통분. 그러면 얼마? 1 빼기 코사인 제곱 세타. 1 빼기 코사인 인정해 안 해? 그럼 쟤는 짜잔 1 플러스 코사인 세타 인정? 돼요 안 돼요? 맞지? 여기까지 됐어? 그러면 이 새끼는 얼마야? 어디 틀렸나봐. 에이씨 이거 얼마야 씨. 마이너스 2분의 1. 집중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씨. 저 틀려서 잡아야 될 거 아니야. 이해 되죠? 1 어디 뭘 적어 빨리 얘기해. 어디가? 아 복잡하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줄만 있어? 아씨 선생님한테 교훈을 하나 줄게. 내가 실수가 엄청 잦아졌어. 알겠어? 어 그리고 실수가 엄청 잦아지고 이렇게 막 말도 안 되는 실수를 좀 하더라고. 어? 내 교훈을 준다 그랬지. 술 먹지 마. 이 방식으로 풀어봐. 알겠지? 네. 요 도전해봐. 알겠어요? 네. 어, 해봐라. 끄세요.